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격투기 무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AFC 엔젤스 히어로즈 다섯 번째 대회 개최랑 진행을 맡은 기획이사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격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엔젤스 히어로즈 다섯 번째 대회가 내일 오후 6시부터 IB 스포츠 엔젤스 파이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3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 대회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꾸준한 기부활동과 AFC 아마리그를 통해 성장한 선수들에게 도전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FC 엔젤스 히어로즈는 AFC 19대회, 엔젤스 히어로즈 다섯 번째 대회를 포함한 총 23회의 넘버링 대회를 개최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격투 스포츠를 선도하며 수준 높은 격투 스포츠 대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도전과 감동의 무대를, 격투 팬들에게는 한 단계 높은 격투 스포츠의 위상을 알리는 AFC 엔젤스 히어로즈 대회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일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AFC와 엔젤스 히어로즈를 통해 총 23회 이상의 넘버링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AFC는 키다리 아저씨 최용만 선수부터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코리안 어쌔신 유상훈 선수를 비롯하여 입식 격투기의 상징 노재길, 괴물 파이터 고석현, 슈퍼루키 송영재, 트롯파이터 이대원 등 여러 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도시 사천에서 진행하는 엔젤스 히어로즈 대회로 지난 AFC 19대회에서 1라운드 15초 하이킥에 의한 KO 승리를 보여주며 웰터급의 무서운 존재감을 보여준 이진영 선수와 키르키즈스탄의 베테랑 올라운더 파이터 타발디울루 악주얼 선수가 엔젤스 히어로즈의 메인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격을 앞세운 대한민국 베테랑 파이터 백승대 선수와 그래플링을 주특기로 도전하는 키르키즈스탄의 마마트 클로프 막샤 선수가 코메인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급의 신성으로 등장한 방영준, 박창빈 선수를 비롯하여 AFC 비기너즈 세미프로를 통해 발굴된 보석 같은 선수들까지 MMA 6경기와 입식 경기 1경기를 포함하여 총 7경기의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년 격투 스포츠 시장에 단비가 되어줄 AFC 엔젤스 히어로즈 다섯 번째 공개 개최량을 이곳 사천시 특설 케이지에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체 시작에 앞서 AFC 임원 및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AFC 히어로즈 장유영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AFC 수장이신 박호준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회를 준비해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엔젤스 히어로즈 장유영 대표님의 인사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AFC 히어로즈 대표 장유영입니다. 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번 경기를 준비해 주신 선수분들, 그 다음에 코치 및 감독님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지 사천에서 이 경기를 힘써 준비해 주신 사천대 관계자 및 추진위원장님, 특히 강양우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지금의 이 개최 행사 및 배수포 시간을 선수분들이 멋지게 잘 하시고 내일 있을 히어로즈 공공 대회에 노력한 만큼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AFC 시장이신 박호준 대표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천시는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직접 이제 내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엔젤스 히어로즈 넘버링 다섯 번째 대회를 또 이렇게 우리 장유영 대표가 또 신경도 써주고 그다음에 사천시 또 무에타이 킥복싱 또 협회 측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내일 뜨거운 열정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분들 다들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은 공정한 개최를 책임질 심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판 박우철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판 김엄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판 이정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판 이순성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심판 백종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심판 백지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심판 대표로 백지호 심판장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전문 심판팀 레프리 오브 저스티스의 백지호 심판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천시에서 엔젤스 히어로즈의 다섯 번째 대회를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내일 경기도 공정하고 어떠한 편파 없이 열심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경기를 아름답게 빛내줄 히어로즈의 아름다운 엔젤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현 엔젤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일라 엔젤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설아 엔젤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아름다운 3명의 엔젤걸드가 엔젤스 히어로즈 공호대회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젤스 히어로즈 다섯 번째 대회의 첫 포문을 열 제1경기 입식 계약 체중 마이너스 60kg 블루코너 도승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자, 우슈 산타가 주특기인 도승현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 다수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엔젤스 히어로즈를 통해 화끈한 경기력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도승현 선수 58.90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이어 도승현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이경민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자, 오른발킥을 주특기로 한 이경민 선수 또한 청소년 우슈산타 대표 선발전에서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사나이라는 닉네임과 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이번 경기 길게 말할 것 없고 화끈한 KO 승리를 보여주겠다는 각오 던지고 있습니다. 이경민 선수 59.42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양 선수 잠깐 상의 탈의 해주시고요. 예, 파이팅 포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 파이팅 포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내일의 경기를 위해 양 선수 또 눈빛 교환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첫 엔젤스 히어로즈의 포문을 열 두 선수의 인터뷰를 잠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양 선수 내일의 경기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승현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승현 선수, 우리 만 15세 네, 역대 최 어린 선수들이지만 엔젤스 히어로즈 무대에 섰습니다. 내일 경기 각오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것 중에서 제일 재밌고 파이팅 넘치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상대 선수 이경민 선수랑 되게 친해 보였어요. 근데 내일의 경기, 또 이 친한 것과 경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내일의 경기 어떤 경기 보여주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전이랑 다른 경기력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경민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민 선수도 이 무대에 서서 지금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내일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는 많이 놀라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두 선수가 아주 사이좋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상대 선수인 도승현 선수에게 내일은 어떻게 경기 운영을 보여주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해줄 테니까는 경기 한번 재밌게 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팬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자, 엔젤스 히어로즈 다섯 번째 대회 화끈한 포문을 열어줄 양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엔젤스 히어로즈 제2경기 MMA 웰터급 마이너스 77.2kg 블루코너 김기용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유도 씨름을 주특기로 한 김기용 선수는 파이터로서의 자질, 인성, 실력, 지적 요소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이번 대회에 멋진 승리를 장식하며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 77.1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이어 김기용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이정환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올라운더인 이정환 선수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환 선수 76.90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51번 킥복싱 협회장님께서 파이팅 포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 선수 상의 탈의 부탁드릴까요? 잠시만요, 아직 잠깐만. 먼저 도발하지 마시고요. 예,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자, 먼저 마주보고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의 경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 머스탱팀 김기용입니다. 이번 시합을 준비한 대로 지금 잘 준비했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내일 시합에 임할 것이고 내일 빨리 경기를 하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용 선수, 저희가 사전 질의응답에서 깔끔한 패배는 절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상대 선수에게 전했습니다. 그만큼 내일의 경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멘트인데요. 자,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이정환 선수 또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정환 선수에게 내일의 경기 어떻게 보여주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도발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정환 선수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은 형이 주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시합 임하고 끝나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사랑의 매를 주겠다라는 지금 인터뷰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정환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회 각오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서울에 있는 팀 유짐의 이정환 선수라고 하고요. 일단 기회 주신 일단 AFC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일단 경기는 뭐 아시다시피 준비한 대로만 잘 경기에서 보여줄 거고 화끈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정환 선수도 사전 질의응답에서 작은 고추가 맵듯이 가뿐히 밟고 올라가겠다는 각오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일은 나한테 맞느라 고생했으니 이정환 선수에게 소주 한 잔 사주겠다고 전했는데요. 내일의 경기 어떻게 보여주겠다? 내일의 경기 어떻게 보여주겠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긴 한데 사랑의 매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달게 받고, 저도 그만큼 동생의 듬뿍한 애정을 한번 시합에서 한번 주고 좋은 얘기 저도 한번 나누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소주는 누가 사주는 게 될까요? 뭐 진 사람이 사야죠. 아, 진 사람이 사는 건가요? 이긴 사람이 사는 걸로 지금 인터뷰가 되어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엔젤스 히어로즈에서 뜨겁게 맞짱뜰 준비를 마친 두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의 경기 끝에 누가 소주를 사주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이번 경기 준비해 주신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젤스 히어로즈 제3경기 MMA 패더급 마이너스 65.8kg 블루코너 시드코프 압들로크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레슬링이 주특기인 압들로크 선수는 이번 대회 1라운드 안에 깔끔하게 끝내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압들로크 선수 65.05kg로 개체 통과하였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정성환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왼손 스트레이트를 주특기로 한 정성환 선수는 지난 AFC 비기너즈 대회를 통해 화끈한 경기 보여주며 이번 대회 출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전적에 패를 남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각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환 선수 66kg로 개체 통과하였습니다. 자, 조평근 무에타이 협회장님께서 올라오셔서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면 파이팅 포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의 결전을 위해 눈빛 교환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둘로크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압들로크 선수에게 먼저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들로크 선수 이번 대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압들로크, 엘텐키 사르나바냐 준드 시즌 스웨스토링 스포서 아이팅스. 인샬라 엘텐 시즌 무흐트 보이 커츠던스. 이만큼 이번까지 다 준비하는 것을 내일 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힘들게 준비했다는 경기 말씀 전해주셨고요. 사실 사전 질의응답에서는 압들로크 선수가 1라운드 안에 깔끔하게 끝내주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일 경기 1라운드 안에 끝내겠다고 강력한 출사표 던지고 있는데, 정성환 선수에게 내일 경기 어떻게 1라운드에 끝내줄 건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압들로크 선수. Сиз айтканыңыз боюнча сиздин противниңизди бир раундда нокаутка кетирем деп турсуз. Кантип кетиресиз биринчи бир раундтан сразу? Билбейм,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будет.
힘이 많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니까 다 이길 수 있다고. 네,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 리그 경기 꼭 승리하겠다는 그 확실한 출사표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회 각오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하바스 MMA의 정성환입니다. 각오는 데뷔전 승리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대 선수인 압둘로크 선수가 1라운드에 끝내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패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성환 선수. 강력한 도전장을 던진 압둘로크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MMA 전적 다 통틀어서 지금까지 5분이 채 안 됩니다. 이번 경기도 포함해서 5분 채 안 되게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화끈한 경기를 보여줄 결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젤스 히어로즈 제4경기 MMA 라이트헤비급 마이너스 94kg 블루코너 우성재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복싱을 주특기로 한 우성재 선수는 한 대 맞으면 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주먹을 앞세우며 화끈한 경기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우성재 선수 94.50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정민훈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자, 지난 AFC 19대회에서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며 AFC 데뷔전을 치른 정민훈 선수는 이번 경기 또한 백스텝 없이 대중들이 열광할 만한 화끈한 경기력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정민훈 선수 94.30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오천환 추진위 원장님께서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 파이팅 포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화끈한 경기를 위한 눈빛 교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재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성재 선수 이번 경기 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뷔 무대를 밟을 수 있게 해주신 AFC께 감사드리고 보답할 수 있도록 멋진 경기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민훈 선수가 백스텝 없이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정민훈 선수를 상대로 내일 경기 어떻게 보여주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 다치게 서로 멋진 경기를 치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생각으로 마인드로 저도 이 말 생각이어가지고 일단은 잘 싸우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죽는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훈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훈 선수 지난 AFC 19 첫 경기에서 멋진 경기 보여줬지만 사실 아쉽게 판정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쉬움이 진짜 많았을 텐데요. 이번 각오가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다. 우리 근데 우성재 선수가 지금 이를 단단히 갈고 나왔습니다. 한 대 맞으면 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특기로 내세울 것이다 라고 우성재 선수가 사전 질의응답 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런 강력한 그 한 방을 보여주겠다는 우성재 선수를 상대로 내일 경기 어떻게 보여주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주먹도 맞으면 기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민훈 선수한테 한 대 맞으면 기절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내일 둘 중 한 분이 케이지 안에서 기절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정민훈 선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끈한 경기로 내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하면서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스 히어로즈 제5경기 MMA 플라이급 마이너스 56.7kg 블루코너 방영준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올라운더인 방영준 선수는 이번 대회 재밌고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61.60kg으로 개최 실패를 하였습니다. 방영주 선수는 4.40kg의 체중 오버로 개최 실패를 하였으므로 각 라운드당 마이너스 1점씩 페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며 판정으로 경기가 마무리될 시에는 방영준 선수에게는 경기 패배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KO, TKO로 무승부 경기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무승부로 경기 결과가 선언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 방영준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박창빈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자, 올라운더인 방영준 선수, 박창빈 선수는 이번 경기 화끈한 승리를 이끌어 AFC 플라이급의 챔피언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버전의 탱크보이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박창빈 선수 56.86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우리 박호준 대표님께서 파이팅 포즈 같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 선수 출사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영준 선수에게 마이크 먼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영준 선수, 이번 대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최량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합을 이렇게 응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에 맞게 보답하는 게 경기를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FC 플라이급의 챔피언까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박상빈 선수를 상대로 내일의 경기는 어떻게 보여주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있던 시합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적극적인 모습으로 멋진 경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빈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창빈 선수, 이거 사전 질의응답에서 강력한 노발을 하셨는데요. AFC 타이틀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겠다 했던 이번 대회입니다. 각오가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셀주이스 종합격투기 소속 박창빈 챙그보이입니다. 자, 일단 우리 체육관 식구들 항상 고맙고 내일 좋은 결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관 퀴즈 1부 친구들, 퀴즈 2부 친구들, 코치님이 항상 사랑하고 코치님이 항상 아끼고 하니까 더 응원 많이 부탁할게. 네, 우리 박창빈 선수 승리 소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상대 선수인 방영준 선수에게도 내일의 경기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라이급 56.7kg인데 방영준 선수가 61kg로 개최를 실패를 했어요. 한 4kg 정도 오버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화도 나고 좀 그런데 그냥 한 체급 위에 있는 사람이랑 선수랑 한번 경기를 한다 생각하고 어차피 플라이급 다음에 벤텀급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벤텀급이라 생각하고 한번 경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플라이급 새로운 신성의 자리를 두고 결전을 펼치는 두 선수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 전에 우리 박창민 선수 한 말씀 더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박영준 선수가 지금 2패예요. 2패.
그래서 내일 3연패 만들고 은퇴시켜 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넘버링 대회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준 선수, 근데 은퇴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마이크 잠깐 넘겨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사실 뭐 개최 실패로 인해서 지금 박영준 선수가 좀 많이 좀 미안해하고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까지 가는 거는 조금 그렇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의 경기는 어떻게 보여주겠다? 뭐 죄송한 말이지만 그럴 리는 없고요. 뭐 최대한 열심히 저도 하긴 하겠는데 결과는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왼손은 아주 무시무시해요. 그렇지만 다른 것도 무시무시합니다. 다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우승부로는 안 끝날 것 같고 때려서 보내지 않을까, 아니면 목을 따버리지 않을까. 저도 주짓수 잘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내일 또 멋진 또 경기의 테크닉들이 많은 이 경기에서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합 준비 최선을 다한 멋진 탱크보이 박창빈 선수와 우리 박영준 선수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경기 정말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엔젤스 히어로즈 제6경기 MMA 계약 체중 마이너스 73kg 블루코너 마마트 클로프 막사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그래플링을 주특기로 한 막사 선수는 이번 경기 화끈한 승리를 이끌며 AFC의 주요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막샤 선수 71.0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레드코너 백승대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타격을 주특기로 한 백승대 선수는 이번 경기 모든 것을 쏟아붓는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백승대 선수 72.7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우리 박호준 대표님께서 함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막샤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내일의 경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эртеңки соревнованияга пожеланияңыз болсо айтып кетиңиз. Биринчиден ушул бизди чакырган организацияга, ушул организациянын президентине чоң ыраазычылыгыбызды билдиребиз. Бизди чакырып ушул жерге ушундай жакшынакай турнир өткөзгөнүгө. 일단은 우리를 한국으로 이 경기로 초대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함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표님한테도 특히 감사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상대 선수와 내일 경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대 선수에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께 아이다 들어간 선수들은 스포츠 아이트 게트니스. 민 사페닉이 아이타 들어간 소절은 밀땡기 의거스 작시 보이거스 체스니 전화 작시 보이거스. 내일은 우리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깔끔하고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백승대 선수에게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승대 선수 내일의 경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두말할 것 없이 화끈한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막샤 선수가 좀 멀리 키르기즈스탄에서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우리 막샤 선수에게도 내일 경기 어떻게 보여주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멀리서 이제 한국까지 왔는데 또 좋은 추억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억이라면 어떤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으신가요? 저 좀 누워 자거나 이제 편하게 관광하고 가거나 이제 그렇게. 아, 내일 케이지에서 누워서 잠들게 만들거나 편하게 관광하게 해주고 싶다. 네. 좋은 추억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플링을 앞세운 막사 선수와 타격을 앞세운 백승대 선수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기대되는 내일의 결전을 응원하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엔젤스 히어로즈 대망의 메인 매치 제7경기 웰터급 마이너스 77.2kg 블루코너 타발디울루 악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올라운더인 악조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 AFC에서 웰터급 챔피언까지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악주호 선수는 79.30kg로 1.6kg의 체중 오버로 개최를 실패하였습니다. 악주호 선수에게는 각 라운드당 마이너스 1점씩 페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며 판정으로 경기가 마무리될 시에는 악주호 선수에게 경기 패배가 선언될 예정입니다. 또한 KO, TKO로 경기가 마무리되더라도 무승부로 경기가 선언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 대회 메인 경기를 준비했던 레드코너 이진영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자, 지난 AFC 19대에서 1라운드 15초 하이킥에 의한 KO 승리를 보여주며 웰터급의 혜성처럼 등장한 이진영 선수는 킥복싱 4전 4승, MMA 세미프로를 통해 5전 5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현재까지는 데뷔 이래 단 한 번의 패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화끈하고 재미있는 시합 보여주겠다는 각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진영 선수 77.6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우리 AFC 히어로즈와 AFC의 임원진들 다 같이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임원분들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의 경기 메인대회를 준비하신 우리 두 분 선수들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먼저 전면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메인 매치이니만큼 두 분의 눈빛 교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주호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주호 선수, 이번 대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주호, 에르덴키 사르나바니아가 아이타 들어간 소스도록 스타이트 게팅했어. 미린치된 바르나 라흐마드 주신다의 총 아르간자스가 차크립수나 우이스루간가 바르나 총 라흐마드 아르간자스가 난 비즈데 토스 월간 슈 1FC 챔피언의 태조로베스 챔피언의 어떠 총 라흐마드 어떠 주니까 작사담께는 오다가 чоң рахмат жөнөкөй койгонуна. Ошол соперникмеде рахмат, мен вес кубалбай калдым, урушам дегенге кечирим сурайм. Буюрса кийинки бойлорго вес үзү нормал болуп келебиз. Илтанын чотое жүшүн бундуранте моду камсатарыго, кирго кунгангесо маннаго кесок тоо жуго иннин Кангживанним канте камса маамыл дриго сипсинида. Кирго сангдебанганте ибоне момугерил мот мачосо ному чисонгаго, кирго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까 감사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영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영 선수, 왜 지난 대회 아주 멋진 경기력으로 1라운드 15초 하이킥에 의한 KO로 최단 시간 멋진 KO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대회 먼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대가 체중을 좀 시게 오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체중이고 뭐 그딴 거 모르겠고
2kg든 20kg든 그냥 KO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라운드 15초 만에 지난번에 KO로 승리를 해서 정말 멋진 경기력으로 일단 AFC에서는 웰터급의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로 이번 경기 또한 바로 오퍼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경기도 화끈한 KO 나올까요? 지난번보다 더 빠른 KO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준 선수에게 사전 질의응답을 할 때 상대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 선수가 외국인이라서 할 말이 없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통학분이 옆에 계시거든요. 예, 우리 악철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체중도 못 맞춘 선수한테 할 말이 없긴 한데 체중으로 제가 어드밴티지 받았다고 좀 판정으로 비빌 거라 생각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라운드 10분 내내 보내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할 테니까 잘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스미르디 제트베가완 우춘, конечно, очень жалко, да и бирок бу соревнования болгон үчүн,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буга как сильный очколор кетти, аны карабай жакшы бойду көрсөтөм дейт. 우리 악지호 선수한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진영 선수가 이런 멘트를 던져주셨는데 악지호 선수 내일 경기는 어떻게 보여주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지호도 일단 siz 간다이 사리나마니안 걸소토스 아이트케팅스 부르사맨 웨스코 알바간마 바이라노슈투 다스로시니 징스카 아르케트클람 몸무게는 못 맞춰도 근데 경기는 경기니까 지선을 다하고 패배가 하나도 없는 상대방을 배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진영 선수에게 첫 패배를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진영 선수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못 맞춰서 뭐 KO 당해도 무승부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어드밴티지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재워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엔젤스 히어로즈 메인 이벤트를 맡게 된 혜성처럼 등장한 이진영 선수와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악지호 선수의 화끈한 경기를 기대하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네, 먼저 지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슈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선수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AFC는 9월 서울에서 20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베트남에서 21회 대회를 비롯하여 11월 서울에서 연말 빅 이벤트를 기획하며 AFC 22회 공식 넘버링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을 위한 멋진 무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격투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FC 엔젤스 히어로즈 05 공개 개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수분들과 선수분들은 상의 티 다 입으시고 단체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다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